못하면 내년 4월 또 총선이 있습니다. 잘라빼서 잘라도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무석 약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통영을 내려와 봤더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현재 이 통영의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또 선거판 분석은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상당히 기대를 안 하고 내려왔는데 이 통영의 이구년 전 자유한국당 후보의 어떤 지역구였는데 여기가 이제 보궐선거가 되면서 통영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통영과 고성이 두 지역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근데 양문석 후보는 통영 출신의 후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와 보니까. 그리고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의 후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지역 사회다 보니까 자기 출신의 사람이 당선되는 걸 되게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통영이 고성에 비해서 인구가 3배가 많대요. 그래서 통영 후보, 양문석 후보가 저는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고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에게 투표를 해줬는데 이 보궐선거라는 게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가 뽑아준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영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요? 느끼시는 게? 우선은 저희가 계속 붉은 당을 지지하다가 지금 파란 당을 지지를 하는데 우선 세대 간에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솔직하게 세대 변화가 오는데 젊은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진보가 되고 뭔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하는지 이해를 하시는데 좀 아직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가짜뉴스에 많이 빠져 있으시죠? 그럼 잠깐 저 시사타파라고 하는데 네. 여기 통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요? 어때요?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작년 6월 6.13 선거 이후에 네.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민주당이 그전에는 자유한국당 텃밭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전에 이구년 후보가 이구년 후보도 의원이 3년 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득표 당첨 됐거든요. 그렇죠. 아예 후보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아성을 깨고 분위기가 어떠냐? 아, 분위기가 어떠냐? 원래 여기는 정말 그렇죠. 수십 년간 정치 구도가 바뀌어 보지 못한 곳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한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번에 선거 한번 뛰어 보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시민들의 여론이 네. 이번에는 당을 떠나서 네. 당장 멈춰버린 통영의 경기를 살릴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일꾼을 보고 찍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만 와도 사람은 옷만 보고 막 빨갱이라고 하는 말도 많았어요. 아, 그렇죠. 심한 동료들 요즘은 막 차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보이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 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구도가 많이 좀 그래도 균열이 생겼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작년 동시지방선거에 시의원이나 또 도의원으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정치구도를 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여기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유세를 했는데요. 대한애국당 제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차례인데
대한애국당의 후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몰아내세요. 여기서는 자기네들은 민주당 생각 안 하나 봐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대한애국당 후보가 나와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몰아내세요. 그래갖고 내가 쟤네가 어느 편이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워낙 대한애국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비판하지 않겠다. 우리는 저들이 욕을 해도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네끼리 엄청 싸워요. 진짜로. 지네끼리 엄청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양무석 후보님이 지금 오는 거고 2차 같아요. 네, 양문석 후보님 금방 연설 너무 목이 지금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연설을 한 8차례를 계속하고 있으니 오늘만 예, 상당히 고통스럽네요. 저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중요한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통영경제 고성경제가 절박하거든요. 네, 네. 이 절박함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후보가 절박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어떤 유권자가 믿어주겠습니까? 예예. 예. 아유 지금 막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지금 양무석 후보님 캠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처음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가 지금 가장 힘드세요? 가장 힘든 건 두 가지죠. 첫째. 당연히 돈이죠. 아 지금 현재 후보의 어떤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가요? 예, 정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저쪽에서 워낙 동선거를 하는 워낙 예. 그 공약이 너무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의 조직원을 계속해서 빼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돈의 위력에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들 후보 선거 캠프 한도가 있나요? 예, 우리 이 후원에 그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힘든 것보다 강국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통영 고성에 아는 지인들에게 전해주세요. 또는 통영 고성에 아는 지인이 있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그 지인이 전화하게 해주세요. 연고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친척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그런 분들 있으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거운동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더 이상 국회에는 공안검사 출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황교안을 통해서 우리는 공안검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당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황교안이 찍고 네. 스스로가 리틀 황교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후보를 국회에 보냈으면 안 됩니다. 네. 양문석이 막아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들 양문석 후보님 8번이나 이런 연설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내일도 이왕 주말 내일 유세차를 같이 타면서 하실 건데 건강을 잘 하시고요. 저희 시민들이 아마 내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스타타파TV 이분들이 네. 얼마나 대단한지 내일 후원금 한번 열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양무석 후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전화 한 통화 지인들에게 그리고 친구한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양문석 후보와 함께 통영도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앞장서주는 우리 양문석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레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우동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문석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부산의 김혜우 의원님 그리고 저 안민석 의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마음 식당 만세. 여러분들 꿀빵. 여러분들 꿀빵. 시민들이 준 거 꿀빵. 너 하나 먹어. 이따가 먹어. 너는?